자, 님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되게 독특한 거를 샀어요. 뭐냐면 바로, 짠! 자, 이게 바로 18금 성인용 카레라는 거래요. 성인용? 하면, 뭐야?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, 이 제품에 표기된 거를 보면은, 왜 18금 성인용 카레냐면은, 고통스러울 정도로 매워서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권하는 18금 카레라고 써 있어요. 얼마나 맵길래 18금 카레인지, 우리나라에도 청주 미친만두 아시죠? 그 만두도 미성년자에게 판매는 안 한다고 돼 있고, 또뭐 노약자들에게도 판매를 안 한다고 돼 있는데, 이거는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권하는 18금 카레래요. 자, 그리고 좀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카레는 매운 것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매운맛 초특급 매니아를 위한 제품이라고 하네요. 한마디로 저를 위한 제품은 아니죠. 이 카레는 일본산 닭고기와 야채를 사용하고 화학조미료나 향신료 추출물은 사용을 하지 않았대요. 그래갖고 재료의 본연의 맛과 매운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. 자, 그리고 모든 제품 뒤에 다 이렇게 워닝, 경고라고 써 있어요. 이거를 뭐 간단하게 읽어보자면은 18금은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맵기 때문에 18세 이하는 먹지 마세요. 혈압이 높은 분, 컨디션이 안 좋은 분, 위장이 약한 분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라고 써 있고 드시다가 체질에 맞지 않으시에는 먹는 것을 중지하십시오 라고 써 있네요. 일단 이것도 혈압이 높은데 제가 컨디션이 좀안 좋은데 오늘. 자, 어찌됐든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있는데 순서대로 뭐가 뭘까요? 뭐가 제일 매운맛 같아요? 자, 보시면은 매운맛? 이게 가장 맵나? 가 아니라 아주 매운맛? 그리고 마지막 아픈맛. 우리 게임이나 뭐 영화 같은 거 봐도 진짜 제일 끝판왕은 막 정말 등치 크고 막세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깔끔하게 깔끔한 외모를 딱 갖고 있는데 진짜 끝판왕 엄청 세거든요. 이게 제일 매운 것도 아니에요. 아픈 맛이라고 되어 있어요. 자, 일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좀 볼게요. 아, 근데 이거는 심지어 여기 테이프에도 이런 해골 모양이 되어 있어요. 자, 이렇게 그냥 한 개에 이렇게 들어 있고요. 그냥 우리나라 뭐 3분 카레나 그런 것처럼 뜨거운 물에다가 데피면 된대요. 그냥 세 개에 이렇게만 보면은 차이가 안 나요. 뭐 다르게 써 있는 것도 없고 한데 보자. 이거 할때세개 같이 넣으면 좀 헷갈릴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차이점이 이렇게 그냥 뭐 이거는 모든 제품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 써 있는 게 IKWG280614 이렇게 써 있거든요. 전 이거를 옆에 써놓고 뭐가 뭔지 확인만 이따가 좀 할게요. 일단 순서대로 28번이 매운맛, 6번이 아주 매운맛, 14번이 아픈맛. 얼른 뜨거운 물에 데피고 올게요. 자, 다녀왔습니다. 여기 앞에는 카레들을 3분 정도 이렇게 데펴왔고요. 아까 숫자 써놓은 거 보고 순서대로 냅뒀어요. 일단 이게 매운맛. 일단 세개다 한꺼번에 뜯어서 어떻게 차이가 있나, 어떤 색깔의 차이가 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안 매운데 맛있는데요? 심지어 토핑 건더기가 많아요. 우와, 냄새 되게 좋다. 냄새를 맡았을 때 되게 맛있는 닭고기 카레? 그 냄새? 카레가 좀 우리나라 그런 것보단 조금 진한? 냄새만 맡기는 뭔가 좀 하이라이스 그런 색깔도 나고. 아니, 아니, 색깔이 아니라 냄새? 이번에는 아주 매운맛. 냄새는 다 너무 좋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더기들이 되게 큼직큼직해요. 저 냄새만 맡으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리고 마지막. 이거는 맵지도, 아주 맵지도, 매운 맛이 아니라 그냥 아픈 거라고 하니까, 얼마나 아픈 맛이 날지. 뭔가 좀더 매콤한 냄새가 나긴 나는데, 막 그런 캡사이신이나 그런 것보다는 고춧가루 있죠? 그런 냄새가 좀더 난다? 그런 느낌이 나요. 자, 지금 이렇게 하는데,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조금 라이트하고 가볍게 촬영을 했을 때좀 봐주시는 분들이 어떨까라는 생각에 촬영을 했고요. 그리고 처음에 짜장면 먹는 거 나쁘지 않다고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는데,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불편하시거나 좀 성의 없어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 드시면 말씀해 주세요. 아셨죠? 여기서는 막 먹방이나 그렇게 좀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심플한 거, 핫한 것들, 빨리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들, 가볍게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이렇게 하니까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매운맛. 근데 보시면 진짜 건더기들이 많아요. 닭고기. 제일 마음에 들어.
입에 넣자마자 입안을 막 송곳으로 막 이렇게 팍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와요. 제대로 넣는데 숫자 섞이지 않았는데 근데 확실히 이 카레의 맛 자체는 우리나라의 카레보다는 일본의 그 커리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나요. 이번에 아주 매운맛. 오, 닭 껍데기 보이시죠? 닭고기 껍데기. 닭다리살. 이거는 입도 매운데 뭔가 입 안쪽 있죠? 한 요 정도까지 매운맛이 확 나요. 오, 진짜 땀났네 갑자기. 마지막 아픈 맛. 침이 진짜 이 정도로 나고요. 정말 쉽게 설명하면은 이거는 예를 들면은 송곳 10개가 한 번에 쫙 찌르는 느낌이고 이거는 송곳 한 20개가 쫙 찌르는 느낌이고 안에까지 화한 느낌이라 치면은 이거는 정말 송곳 이렇게 좀 큰 송곳이 아니라 정말 작은 얇은 것들이 몇백 개가 입안을 쫙 찔러요. 빨간 게 토마토 껍. 와, 이 이게 아마 그 고추 종류 중에 하나일 건데 이거 더럽게 매운 고추일 거거든요. 그럼 이거 시쳐 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시쳐 왔고요. 색이 시뻘게요. 우리나라 꼭 태양초 고추 그런 느낌이고 어이! 코에 닿았어! 다행이다. 바로 이 고추가 들어있었구나. 이 고추가 여기에 한 팩에 같이 재워져 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매워질 거 아니에요. 이거는 그래서 카레는 뭐니뭐니 해도 밥과 같이 비벼 먹어보면은 더 맛있을 수 있어야 될 텐데. 근데 카레 자체는 되게 맛있다 이거. 안 매운데요? 진짜 안 매워.
이거 한입 먹고 먹으니까 매운데 뭐 어쩌라고 좀 그냥 그런 느낌? 이것 때문에 입이 지금 되게 매운 강도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먹으니까 뭐야? 이런 느낌? 오, 여기는 이렇게 작은 고추가 하나 들어있네요. 작은 고추 있고 여기는 차례대로 모아놔야 되겠다. 이거 카레만 막 퍼드시지 마세요. 진짜 큰일 날 수가 있네요, 이 카레는. 여기까지만 한 번만 할게요. 자, 이번에는 아주 매운맛. 일단 여기는 무슨 고추가 들어있나 한번 찾아볼게요. 없으면 안 되는데, 없으면 제가 먹은 거거든요. 여긴 안 들어있나? 응? 이게 매운맛인가? 아닌데. 응? 이따가 다 먹고 요거 세 개 다 씻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와씨, 고추를 넣을 생각을 하셨네. 제가 아까 처음에 뭐 세 개 다 냄새 되게 좋고 막 그렇다고 했잖아요. 색깔도 비슷하고. 근데 아비꼬 카레 예전에 먹어봤는데 거기는 고춧가루로 매운맛을 막 차이를 내셔서 카레에 따라 색깔이 달랐거든요. 근데 여기는 색깔이 같은 이유가 제 생각이지만 카레는 가끔 고추가 다르네요. 와, 너무 매운데? 아, 진짜 안 되겠다. 오! 아까 재혁이가 상견례 오면서
귤을 사다 줬거든요. 와. 이게 막 오 이게 막 그 미친만두 그거는 좀 씹고 바로 삼킬 수가 있으니까 좀 안에서 터지는 느낌인데 이거는 카레니까 입에서 씹고 바로 카레 가루들이니까 쫙 퍼지잖아요. 입이 너무 아파하고 매워요. 혹시 안에 이거는 저 진짜 오늘은 죄송해요 못 먹을 것 같아요. 안에 고추가 더 있나 그것만 보고 그만 먹을래요. 한 개만 더 먹어볼까? 정말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
입이 쓰라리게 정말 맵고 속도 뒤집어지시고 싶으신 분들 한 번씩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그냥 매운맛은 나쁘지 않게 먹었어요. 죄송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먹겠습니다. 안녕.